드라마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좀 많이 틀린데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 저는 네. 결말에서 세 명이 다 과로사로 죽는 뭐 이런 걱정해서 되게 걱정했어. 빠른 파도, 스피드 파도, 시작. 우와. 정의의 충청도 파도. 오히려 유니폼은 우리가 입어볼 기회가 없어. 예. 그렇죠. 유니폼 맞아요. 입어본 적 있어요? 어, 저 선수 할 때까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식사하셨어요? 아, 예. 식사하셨네. 네, 저 공주 칼국수 먹었습니다. 거기 국도 아, 충청도요. 먼저 채널 H를 통해 하나그룹 임직원들이 많은 궁금한 점 남겼는데요. 하나X가 궁금합니다. 야구 시즌과 비시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그룹 인스타그램 하나데이즈에서도 재밌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수들과 자주 만나는지 자기 최애 선수는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하나 이글스는 대한민국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전 충청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단 2010년 이후에는 좀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승 한 번, 준우승 다섯 번을 한 명문 구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수들을 뽑고 구성하는 운영팀, 그리고 그 선수들을 이제 육성하는 육성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선수들을 이제 뽑는 스카우트팀, 그리고 이런 야구단에 대해서 홍보를 한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희숙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네, 저는 하나이글스 마케팅팀에서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온라인에서 많이 보시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의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학생 크리에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팬이나 이제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팬들의 입장에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운영팀에서는 뭐 법과 또한 데이터 분석, 선수들 몸 관리, 식생활 관리. 시청 팀은 그 시즌을 치르면서 1분 전력에 필요한 선수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될 선수들을 준비하고 그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팀은 사실 우리 하나이글스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으로 바깥에 비출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담당하고 있는 팀이라서 뭐 언론 관리라든지 아니면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잉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입사할 때부터 들었는데 볼 맞을 질문 말이기도 한데 저랑 김혜성 선수 닮았다는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정말 닮았어요. 근데 딱 같이 한번 마주칠 자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섰는데 키 차이가 너무 나서 일명 좀 오징어가 된 듯한. 이제 선수들이랑 홈경기가 있는 날은 거의 매번 만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 이글스 TV 협조를 잘해주는 전 최애 선수로 최재현 선수를 꼽고 있었습니다. 최애 선수는 누구? 최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예, 여기서 알아들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최애가 무슨 뜻인가요? 네? 무슨 뜻이에요? 왜 줄임말이에요? 뭐해? 예. 네. 마음에 들고? 그럼 차장님은 최애 선수 누구신가요? 일단은 92년도에는 저였었고요. 그리고 선수 출신 네, 정밀철 단장님 지금의 네. 입단을 같이 하셨나요? 네, 저랑 같이 입단 하셔가지고 야구 시즌은 말 그대로 이제 야구가 진행되는 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하고요. 이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홈 경기가 있는 날에는 다 출근을 해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네. 다른 그 직장인들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예, 야간 경기 있는 날에는 1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다음 날 경기 끝나면 또 1시에 출근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 야구단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예,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좀 한가하겠다. 네, 그렇죠.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육성 오진의 운영팀에 있을 때 선수 용품이랑 전지훈련을 담당했었는데 비시즌 때 스텝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데 그 의류, 도구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전지훈련까지 나갈 준비를 하면은 쉴 수 있는 기간에도 잘 못 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비시즌이 더 바쁩니다. 시즌 끝났다고 술 먹자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는 연봉상도 빨리 끝내는 능력자라고 안 바쁘시겠어요? 스토브리그도 다 보신다고 다시 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이글스에 입사를 한 케이스라 사실 가장 좋은 점은 약간 덕업일치? 선수들 이제 사인볼 받아서 선물해줄 때 예, 지인분들 그렇게 좋아해서 그때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우리 프론트분들
너무 좋으세요. 예, 너무 좋으시고 선수단뿐만 아니라 뭐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정도 많으시고 신용과 의리. 솔직히 저는 그 강력한 팬덤, 우리의 동반자 팬 여러분. 성적이 좋을 때 진짜 소름 돋아요. 맞아요. 그 제가 예전에 그 투수 코치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8회에 투수가 교체될 타이밍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진짜 선수면은 이거 진짜 그 가슴이 벅차오른다라고 하는 힘나겠다. 감정이 뭔지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타구단과 다른 하나이글스만의 장점. 일단은 색깔이 다르죠. 우리 오렌지색.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브 이거 보세요. 아, 저도 맨날 챙겨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출연도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로 뒤에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팬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캡처해갖고. 대단하네. 네,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스토브리그 얘기 나오는데. 얘기. 아, 궁금하실 거야. 끝났죠? 진짜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물어보기로 보고 있어서 결말을 몰라요. 많이 고증이 잘 됐더라고요. 만들 때 조언도 아마. 네. 네. 이게 크레딧이라고 하죠?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우리 구단에 분들이 우리 프런트가 6분, 7분 그래서 가장 많이 도움을 줘서 제작된 드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신대리가 생각할 때 야구단 직원들이 정말 멋지신데 한화이글스에도 그런 분이 있나요? 가까이 있잖아요. 누구? 드라마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좀 많이 틀린데 이런 거 있었어요? 있어요, 있어. 그 작가님한테 진짜 댓글 쓰고 싶었어요. 이게 단장님하고 운영팀장하고 운영팀 차석하고 세 명이 구단의 모든 일을 다 해서 저는 결말에서 세 명이 다 과로사로 죽는 뭐 이런 되게 걱정했어. 드라마라서 이제 야구에 대한 걸 비춰줘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막 100%로 피칭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감독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 예. 말도 안 되죠. 데이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미팅할 때 보면 자료 같은 거 떠 있잖아요. 네, 트레이드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데이터 장면에서는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그 홈런을 펜스 높이에 따라서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갖고 홈런을 넘길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장면은 정말 저희도 네. 아무튼 드라마는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직까지 못 보셨다고 했죠? 네, 단장님 꼭 살려주십시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원래 집이 서울이어가지고 저는 D구단의 팬이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선수들 옆에서 그런 데서 이제 훈련하는 것도 가까이서 보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 이글스 진짜 팬이 돼가지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단장님은? 저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이글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팬이 됐어요. 원래 하나 팬이셨죠? 저요? 저는 빙그레이글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경기로 하고 갔다가 전 유승환 감독님 엉망이 부러진 걸 저한테 포스죠, 포스. 네, 딱 받은 순간 그때는 빙그레이 유니폼이 오렌지 유니폼. 네, 줄무늬. 줄무늬 유니폼. 네. 그거를 저는 제가 입을 줄 몰랐어요, 정말. 근데 정말 92년도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제가 오렌지 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입으신 거 맞긴 맞죠? 저 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이건가는 일단 저희 그 이벤트 팀하고 그리고 구단 저희 또 담당자분들 같이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즘에는 저작 인격권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응원가를 제작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팬분들이랑 같이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이제 응원가 공모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응원가들을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올 시즌에 이용규 선수, 장진영 선수, 그다음에 정은원 선수, 그리고 저희 팀 응원가까지 네 가지 곡을 또 새롭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8회 하면 뭐죠? 제가 하나 육성원이죠. 약속의 8회 육성원.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셔야죠. 최강한화. 최강한화. 박수. 여기까지. 저는 고마운 한화. 말이 한화다 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희 이글스의 별명이 말이 한화잖아요. 이제 중독적인 플레이 때문인데 그만큼 좋은 순간엔 더 극적으로 기쁘고
나와도 아쉬운 성적이 나와더라도 그걸 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말이 하나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최애강 한화 이게 뭐냐면 최고로 애정하고 그리고 최고로 강해질 우리 한화의 글쓰 그래서 최애강 한화 정했습니다. 사랑의 한화 아. 혹시 예. 발음이 됐습니까? 아, 잘 안 된 거예요. 자막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글스라는 데를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애착이 가고 또한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또 프런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일이고 이분은 언제? 이분? 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음 주 정도에 했으면 끝난겨? 네, 거짓말을 한 겨울이 우리 잘했어 잘했어?